유명세 됐습니다. 자, 종나방부터 무척을 시작한 김영호 선수.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기 기지에 터졌었고요. 네, 살치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맞았어요. 네, 하지만 오히려 검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자, 은신 둔주 다 빠졌습니다. 등 뒤에 그림 다섯 명 꽂혀있기 때문에 언제 콤보가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없어졌죠. 네, 언제나 또 많은 분들이 암살자 플레이를 당하면서 짜증나. 아, 뒤에 넘어가! 아, 오해다 유격타! 아, 그거다 시그널 12야. 네, 승천 시원하게 들어갔죠. 네, 한번 또 땡겨. 김영호 선수가 중재진 시원하게 땡겨. 일단 콤보 한번 제대로 허용해야 돼요. 반피 쓰러뜨리고 12연타. 네, 이거 13 콤보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살자는 이제 다운 상태에 넣었을 때 볏짚 인형 건드려주면 엄청나게 피해 받기 때문에 네, 한 번도 공격하면서도 편하진 않아요. 네, 이런 거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딜. 네, 난역시 은장애랑 지금 맹렬치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니요. 암살자 많이 들어졌습니다. 한준호 최고의 연신 중에 한 번. 오오오, 심장 찌르기와 내전사를 계속 넣어줬고요. 네, 네, 그리고 자, 좋아요, 현대전대. 자, 봐봐봐, 합충 있는 존재를 안 해봐. 저렇게 한번 참고. 네, 중요한 타이밍에 다시 쓰거든요. 네, 이번에 강비러 시간이 이거 소나기러 시였어요. 네, 정말 아프게 들었고요. 아, 비상도 맞고요. 아니면 또 공중. 네, 승천 타겟을 벗쳐봤는지 일단 내려왔습니다만 범벤이 들어와도 둘 다 탈기가 없습니다. 자, 박수로 들어가면 드롭 하겠는데요. 네, 한 세트 들어가면 경기 끝낼 수도 있는 거죠. 등 뒤를 지금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자, 은신 상태에 들어간 적 대기. 마무리 심장 찔러버립니다. 역시 암살자는 심장 찌르겠죠. 네, 초반에 그렇게나 얻어 터지고도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역전 경기까지 역시 한번 이겨보면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감지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검사의 심장이 아주 크게 보이나 봅니다. 제대로 찔러서 막혀놓았어요. 역시 이겨봤던 상대를 다시 이기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 한준호 선수 지금 낭패감이 얼굴에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번 시즌 가장 그 빛나는 암살자 박진우 난역시 경장의 맹렬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김경호에게 첫 번째 경기에도 잘 싸워서 솔직히. 네, 많이 때려놨었거든요. 체력도 많이 깎았고 탈출기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것을 탈기 아끼다가 좀 심하게 맞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썼죠. 네. 아, 여기서 김경호 선수가 굉장히 과감했던 게 탈출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빠지는 모습 없이 적극적으로 콤보를 다 넣어버렸거든요. 네. 자, 김경호가 진짜 가랑비러씨 많이 하는데 지난 시즌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빨리 끝내는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진짜 폭딜 넣어요, 소나기러씨로. 네, 소나기러씨는 한 때는 하는 남자고요. 자, 눈썹에는 입술로써 응수를 하면서 입술에서도 이기는 모습, 그리고 공격에서도 강력한 모습. 네, 오늘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차마 이런 시도를 못할 것 같은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네, 자, 눈썹이냐 입술이냐.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말 자, 눈썹으로 아이고 일기도 그러네요.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검사, 한준호 선수 검사 자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네. 경기! 자, 탈출을 썼고요. 서로 탈출기 한 번씩 주고받았고 네. 여기서부터는 둔재진 심어둔 김경호 선수가 자, 일단 약간 들어갑니다. 네, 네, 둔재진을 그래도 활용 못하게 언더로 깨끗아! 진짜 앞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참을 건지 한번 봐야 돼요. 네, 동나방 던지고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 조금이라도 채워주죠. 그렇죠. 안전하게 하면서 뭐 앞서서도 이 상황에서 역전했으니까요. 네. 갑작스러운 그림자 빼기를 횡이도로 저항해서 오히려 등기에서 역습하는 김 한준호 선수. 자, 짧은 가리도 긴 가리들 한테 뭐 뒤만 잡으면 좋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둔주해진 잘 참았고요. 네, 탈출. 네, 그리고 바로 공중 콤보를 이어가면서 3분의 1패. 공개 매기까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콤보 같은 거 한번 더 준다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저항 잘하면서 계속 따라붙고 있는 한준호 선수고요. 네, 범배 질이 언제 터치나요? 오, 교정 걸어치는데 아, 거의 이겼던 표정인데요, 안준호? 네, 장판 데미지에서 여기서 공개백이 한카피. 오,
퍼펙트. 네. 자, 완벽한 승리. 한 주로 1대 균형을 맞춰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경기는 솔직히 안타깝게도 지나면 2경기는 낙승. 한 주로 분위기 괜찮은데요. 1경기에 손이 안 풀린 거였나요? 2경기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눈썹 그리고 질 수 없는 거죠? 네. 아, 너무 뭐 캐릭터처럼 막 그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참 귀엽고 이 눈썹 덕분에 스타감에 탄생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정. 그렇죠, 리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조정면. 네, 하지만 뭐 소태도 검이 짧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김경선 1세트에서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압도한 경기였었거든요. 짧으면 짧은 만큼 바짝 다가가서 빠르게 치면 될 문제입니다만 이번 세트에는 좀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경기가 나왔고 감자재의 포켓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가 손덕분에 몰아치니까 암살자 김경호가 반기를 잡쳐버렸습니다. 암살자의 노림수를 거의 하나도 맞아주지 않는 깔끔한 플레이. 한준호 선수 좋았죠. 네. 자, 이렇게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자, 눈썹, 입술에는 눈썹으로 잘 받아쳤습니다. 과연 세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가겠습니다. 암살자 김경호와 눈썹 검사 안준호의 대결 3세트 경기 부쇼! 네,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항상 동나방은 먼저 묻혀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일단. 자, 당겨서! 그림자 비스 성공! 네. 살짝 4년 따지면 데미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슬슬! 그렇죠, 뒤! 빠르게! 어건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은신 상태에서 콤보는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심어놨던 시한폭탄 이럴 때 터지면서 또 듣고죠. 네, 그리고 서로가 수비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항 잘하면서 연한 안무로 앞차기도 지금,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유효다 치렸다 발렸다 구웠다 치렸다 이것이 미연다 범위 아니기 때문에 또 정비가 배신 이슈 됐습니다. 얼굴 아파라. 네, 배신 도착했고요. 조사는 남았다. 발칙이 8인이 줍니다. 오연백이로 출격이 되거든요. 발칙. 네, 진짜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주해진 심어놨었더라면 여기까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20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탈출이 쓰고도 네. 지금 위기 상황이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크고요. 네. 자, 이제 도포 체력 잡았죠. 자, 선행 잡고 네. 저희도 단축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한번 예. 아, 잡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경호 지금 거대하네요. 끝나죠. 이거는 2세트와 거의 비슷해요. 네. 양상의 별반 차이가 없었고 입술을 살짝 이렇게 딱 깨물면서 한준호 선수가 좋았다고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몰아붙이는 압박빔을 보여줬습니다. 암살자가 뭐 할지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눈치챈 그런 플레이. 여친 남친 버리고 응원하신 분들이거든요. 여친 남친은 불쏘 안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좋은 날 오늘 시간 있어 불쏘 안 한 사람 안 맞네요. 예.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런 거 불쏘. 예. 야, 다음 주에 그 불쏘 안 해도 애인대로 오시면 청춘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야, 두 장씩 드릴게요. 예. 네, 정말. 갑자기 유전할 수가 뭐예요. 네. 데리고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설득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암살자가 쓰려던 웬만한 수들을 다 읽어낸 듯이 움직이는 검사의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저 아주 네 어중이죠. 네. 승찬인가요? 승찬? 아닙니다. 아, 승찬아 승찬검사 아닌가요? 예. 아, 의외로 나이가 많은가 봐요. 대부분 형이래요. 네, 대부분 형이라고 하고요. 네. 말을 할 때 의외로 굉장히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입니다. 너면 8강에서 응원이 나와 경우야. 맞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차비 드릴게요도 아니고 네. 응원이 나와. 응원하러 와라. 네. 야, 이거 진짜 응원하기 싫은데 김경호 선수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2대1로 조금 변한 끝입니다. 김경호 4세트는 어떨지 경기 부쇼.
시작됐습니다. 자, 오염백으로 뒤구르기 한번 패치해보려는 플레이. 네. 시도는 좋았고요. 자, 개동하지 안됩니다 진짜. 근데 지금 그림과 침입이라던가 네. 타이밍이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자, 단추를 뽑았고. 네, 서로가 빠졌는데. 네. 무조건 몰아치기에요. 자, 인파이팅! 인파이팅 무조건 몰아치기입니다. 간추로는요. 아, 이거 네. 김경호 선수 몰입 잘 안 먹히고 있는 게 아무도 안 받쳐주고 네. 있어요. 너무 김경호 선수가 원래 암살자를 이렇게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 네. 아니, 왜 이렇게 몰아치 빼고 뭐 이렇게 놓치 싸움도 해야 될까요? 이거 간추로 그런 거 없어요. 탈출기 네. 패치당한 것도 모자라서 버치민영까지 이득 못 봤다라는 네. 건 굉장히 크고요. 낙엽씨 갬대하지 못했으면 이발기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자, 탈출기 없으시니까 출시가 없죠. 이거 자, 소나기라씨 하지만 이제 검사 들어올 때 됐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살짝 눈치 네. 보고 네, 피는 없죠? 네. 은사 당길 때 조심해야 돼. 땡! 야! 이번 경기 좀 다르네요, 김경호 선수. 네. 상대가 멀었죠. 더 세게 멀었죠. 보건보호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벗겨내는 판단. 자, 뒤. 한번 나무린 날리기로 네, 공격을 잘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선수. 저 그래도 거리 벌리면서 플레이한 덕에 탈출기 공짜로 뽑아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회를 한번 잡아내야 되는 김경호 선수. 야, 뒤로 세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림자 수리건 남아 있기 때문에 콤보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네. 네, 돈다발 잘 발라두고. 오, 자, 뒤 또 잡았어요. 뒤 잡고. 거의 다 맞습니다, 김경호 선수. 네. 살짝 그 딜계산이 모자랐습니다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나마 그냥 던지고 둔주의 진도 안전하게 깔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아, 아니라고 하겠네요. 나방에. 네. 중나방 보고 저항하려 후방이로 했는데 너무 일찍했어요. 네. 진짜 기분 나쁘게 죽었네요. 네. 네. 저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어쩌고니 없었는데 나방에. 네, 뭔가 좀 천천히 날아오니까 더 열받아요. 이야, 네. 어, 오늘 2대 2까지 이쁘시면 탈락인데.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쵸. 아니, 뭐 목베기 뭐 심장 찢어 죽었을 거 그러는데 나방에 죽어가지고. 또 스물스물 날아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네, 나방 피니시. 야. 네, 아, 예, 나방 피니시 재밌네요. 네. 아, 본인도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네. 거예요. 눈주까지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눈주까지. 아주 귀여운 예, 그런 마무리가 아주 멋있었습니다. 경기 네. 내용 자체는 서로 정말 치열하게 주고받으면서 그 심리전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난력식 김장의 선수는 이미 딱 세상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만큼 본인도 있다라는 거 원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던 게 김경호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남혁씨 현장은 진짜 인파이팅의 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한 주어도 엄청 몰았었는데 그 그림 한번 끊어주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 이거 예, 피카소인가요? 네. 어이, 예. 똑같네요, 진짜. 예. 나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나 요구도였죠. 네. 어이, 입술 달 것 같아, 눈썹에.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과연 8강에 합류할 선수는 암살자일지 아니면 눈썹 한 줄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좋다. 저 공중에서 끌어 당기면서 네. 콤보 시작합니다. 네, 이거 윤신을 쉽게 빼야 되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18, 18, 19, 20. 이거 네. 결정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고. 네, 반피 이상 받았고요. 물론 이 윤신을 참았던 것이 득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맞으면 안 되죠. 또 맞으면 안 되죠. 자, 김경 힘내야죠. 저 탈출기 바로 직후에 등 뒤로 올 거 알고 공격기에 주지 네. 않고 지금. 뒤대피면 끝나요. 네, 이제 눈 받았고요. 근데 도장으로 경기 가져왔어요. 네. 끝낸다. 한 줄 잡히기만 해봐라. 네. 우리 잡히는 중. 표정 나올 때 이것도 안 건드려줘요. 와. 네. 이렇게 암살자 범벼한테 범벼한테. 네. 이렇게 8강은 멀었습니다. 오늘 두 세트에서 금서배기를 마무리해줍니다. 한 줄. 아. 눈썹은 항상 이렇게 막막까지 눈썹 뭐 권사인볼도. 대회장 막판 승부가요? 네, 어, 항상 이렇게 또 일부러 마지막까지 가서 네. 또 긴박한 어찌 승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거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인 겁니다. 네. 거의 뭐 우승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네. 앞서 네. 경기도 이긴 다음에 거의 뭐 플레이오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뭐 진짜 네. 오, 완전 언발란스요. 예.
야, 역사를 잡을 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싱크율 제로입니다, 진짜. 야, 제가 돈 3병 먹고 봐도 저거는 그림인 줄 알겠어요, 예. 완전 엄청났어요, 예. 네, 진짜 행복할 것 같고요. 2대2 상황에서 진단도 많이 냈을 텐데. 역시 한건 네. 한다! 검사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눈썹도 아깝다. 네, 눈썹은 8강에서 쓰겠다. 아, 우리. 이게 암살자가 지금 박진우 선수를 제외하고 전부 8강 진출에 실패했죠. 네. 엄청 몰아칩니다. 몰아치거나 아니면 맹렬히 몰아치거나. 네. 그래서 이제 8강이 재밌어지는 게 검사도 마지막 검사였었는데 검사 감명도 올라갔고요. 네. 아주 재밌는 해진이. 그렇죠. 예, 한 명 한 명씩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공도 첫 진출 앞서 윤정호. 검사도 첫 진출이야 지금. 클래스 6개 클래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과 확실히 다르죠. 네. 지난번에 역사와 기공사가 약간 좀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이번